입니다. 잘 되셨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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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나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SLA 프린터 출력물이랑 지금 출력물 이렇게 쫙 깔아놓고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 손은 제 손은 아니고요. 제 손을 복사한 것도 아니고요. 남의 손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 옆에는 누구시죠? 네, 글룩의 장광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글룩의 장광현 팀장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게 진짜 손. 이게 진짜 손이고, 네. 얘는 이 SL 프린터로 만든 이게 무서워요. 보이나?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보면 그 손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는데, 무시무시해요. 네. 손금도 좀 있고. 누구 손이에요? 이거 근데 진짜.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실지성 같아요. 82초 전. 안녕하세요. 원성님, 안녕하세요. 리얼하대요. 짠, 뭔가 심심하니까 음악을 하나 틀고. 음악을 하나 틀어야겠어요. 역시 분위기를 음악이 아마 저기는 세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너무 멋져요. 네, 이제 뭐 하죠 우리? 저희 이제 뭐 하죠? 이렇게 대책이 없는 방송입니다. 김쌤의 유튜브.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건 사실 그 프린터 기계 자체를 보여드리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프린터 기계가 있는 방이 냄새도 좀 나고. 네, 방송 환경을 하기. 그렇죠. 좀 시끄럽기도 네. 하고 방송을 할 환경은 또 아니기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영상 그 아마 대부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더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투명 레진이죠. 투명한 네. 레진에서 출력물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꺼내는 과정인데 사실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설마 저 정도까지 투명하게 나오겠어? 싶었는데 이때 촬영할 때 네네네. 직접 저보고 해보라 그랬잖아요. 네. 장갑 끼워주시면서 이거 직접 찍어보시라고 해서 진짜요? 이러면서 막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약간 만져보셨을 때 느낌은 어떤 거랑 비슷하셨는지 얘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처음에 이제 막 꺼냈을 때는 네. 이제 레진이 겉에 좀 묻혀져 있으니까 약간 레진이 좀 생각보다 약간 끈덕끈덕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무게감이 생각보다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플라스틱보다 좀 비중이 있어가지고 묵직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출력물들이 이제 이 컴퓨터 화면 말고 저 뒤에 쭈루룩 이제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SLA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FDM은 많이 네네네.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이 FDM이랑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FDM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장비 설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박스형 구조가 FDM에서 익숙한 구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필라멘트를 쓰는 부분들이 액체 레진으로 대체가 되고 저희가 필라멘트를 압출하는 노즐이 이제 레이저로 바뀌어가지고 레이저가 액체에 닿으면은 다음 부분들이 경화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나오는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레이저가 위에서 오게 되고 레이저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제 렌즈가 있게 되고요. 이제 레이저의 위치를 조절하게 되는 이제 반사경이 있어요. 반사경이 F세타 렌즈라는 레이저의 초점을 조절하는 도구를 가지고 지나서 레진의 표면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의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경화를 하게 되고 똑같이 이제 배드는 내려가게 되고요. 요게 반복되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저번에 자세히 찝어놨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SLA에서의 핵심은 저 레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이저가 가는 뭐라 그러지? 속도. 네네. 그리고 파워가 네. 우리가 만드는 형상에 따라서 다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제 FDM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FDM 같은 경우에는 0.4 노즐을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1초당 50mm 정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SL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0.08mm에서부터 0.3mm, 0.4mm의 레이저를 1초에 10m까지 움직이게 제어를 하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 50mm 움직이는 것보다 10m 움직이는 게 똑같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빠른 동시에 정밀도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일반적으로 FDM에서는 0.2mm를 많이 쓰신다면은 SLA에서는 기본적으로 0.1mm도 많이 쓰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0.05mm까지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네. 감이 안 와요. 이게 뭐가 0.1이고 0.55가 감이 네. 안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뽑은 이제 FDM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출력물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FDM 출력물은 제가 요거는 0.28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3이죠. 0.3의 두께를 뽑았다면 그러면 SLA는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0.075. 0. 네네. 한층의 높이가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FDM의 4분의 1 정도인 거죠? 네. 네.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또 레진이 투명이어가지고, 이게 뭐, 레이어라고 하기가, 이 진짜 맨 눈으로 봐야 돼요. 맨 눈으로 보면 그 뭔가 프린터로 뽑았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 맨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근데 사실 얘를 이제 멀리서 감지 한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전혀 3D 프린터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FDM 같은 경우에 이제 고체 단위를 나눠서 뽑다 보니까 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원형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즐이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찍찍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그냥 얇은 선이고 얇은 면이지만 네네. 이제 얘를 이제 엄청나게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제 가래떡을 쌓아놓듯이 네. 쌓여 있는 거네요. 비교적 이제 SLA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출력이 가능하고 이제 고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액체를 사용했을 때 최소 단위 분자의 최소 단위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이거는 SLA인가요? 네 맞습니다. 면 네네네. 단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번에 찍었던 영상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S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면을 아예 굳혀 나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저게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 FDM에서 물론 그 압출량을 늘려서 네네. 갑자기 재료를 많이 뿜었다가 재료를 네. 조금 뿜었다가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FDM에서 네. 이제
저희가 고체형 이제 노즐이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레이저의 크기도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선 단위의 패스 경로 같은 것들은 FDM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레이저 내부는 좀 더 큰 노즐로 출력을 하게 되고 외부는 얇은 노즐로 출력을 하는 이런 장점을 레이저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노즐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 디테일을 살린다라는 네네. 말인 거죠? 얇은 레이저 초점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SLA 출력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 방식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제가 작년에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 SLA 처음 올렸을 때 제 이제 영상의 메인에 나온 애가 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댓글에 인기가 많아요. 네. 이 피라로크 제가 애아너라고 해가지고 네. 1위와 하면서 영상 스타트가 좀 이상하게 네,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이야 막 이런 댓글도 되게 많고 네. 어쨌든 1년 전에 이 SLA에서 일반 레진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갈색의 일반 레진으로 하는 걸 찍어서 올렸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이 지난 후 이제 투명 레진으로 만든 작품을 찍었는데 1년 동안 글로 어떻게 지냈나요? 아 일단은 저희 보시다시피 장비가 하나 늘었고요. 아 장비가 늘었죠.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거는 뭐 글로 탓은 아니죠. 네. 대신에 저희가 교육을 못하면서 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 브랜딩을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 투명도 있잖아요. 투명 알겠다. 자 이게 이 사실 모르는 일반인은 이게 네. 왜 필요해? 아... 사람들이 이거를 왜 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네. 누가 사가나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조소나 조형 같은 걸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원화가라던가 게임을 만드신다거나 캐릭터를 모델링하실 때 이제 이상적인 신체 비율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게 아무리 사진이나 뭐 3D 모델링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람이 입체감 있는 물건을 직접 보는 게 더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형을 하시는 분이나 뭐 네. 캐릭터를 그림 그리시는 거나 3D 디자인 하시는 분을 이제 얘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을 가진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네. 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비율을 가진 네, 그런 거를 얘가 어떤 서비스라고요? 아, 저희 이거는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님들이랑 같이 작가님들이 저희의 3D 프린팅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품군을 늘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첫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네. 뭐 다음 후속 제품군들도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제품으로 아나토미. 네네. 아나토미 얘 빠지나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투명 레진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랄까? 이제 저도 이게 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S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년 영상에서는 할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신발들에게 다 구멍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구멍이 있는 할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투명 레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할로우 구멍을 뚫어서 네. 뽑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투명 레진에서는 정말 이렇게 꽉 채운 안을 그냥 꽉 채운 레진으로 꽉 채운 출력물이 오히려 또 다른 매력을 갖는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 투명해서 내부를 채우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브라운 색상의 기존 일반 레진을 사용했을 때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명가 안 보이죠? 네, 투명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를 비우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죠? 방송 사고네요. 네, 이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 저희 컴프인데. 네. 계속 나는 거 아니겠죠? 네, 금방 끝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비우게 돼서 내부를 비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부를 안 비운 채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일반 레진, 회색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 방송 보니까 무슨 일렌거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죠? 이거 중간에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지금 무슨 난리인지 영상을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안에가 비어 있는, 보통은 이렇게 안에가 텅 비어 있죠. 이렇게 해야 이제 사용하는 레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출력 퀄리티에 있어서도 네. 두꺼운 부분이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두꺼운 부분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많이, 레이저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투명 레진에서는 코끼리. 그래서 투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반적인 레진하고 다른 다른 옵션들을 사용하게 돼요. FDM도 마찬가지지만 필라멘트마다 옵션이 다르듯이 이제 SLA 같은 경우에서도 레진에 따라서 옵션 값이 조금씩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FD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FDM에도 다 그 뭐라 그러지? 나름 FDM에서 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FDM에서는 네, 나름 투명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도 우와 FDM 되게 투명하게 되게 잘 나왔네요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잘 나왔어요. SLA에서 네, 보면은 물론 깨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제 FDM에서의 한계가 저기 있는 고글 애들 세 개를 주시면 이제 FDM의 한계가 사실 이거죠. FDM은 이 채운다는 느낌이 이게 이제 밖에 외벽만 출력을 한 건데 그래도 뭔가 투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튼 결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FDM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필이라고 하는 구조를 안에 갖게 되니까 사실상 투명이라고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이 인필이라는 구조 때문에 물론 인필을 아예 없애고 뽑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깨진 거거든요. 너무 네. 얇아서 쉽게 깨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SLA에서 아예 지금 레진을 꽉 채워서 네. 뽑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요게 실제 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죠. 기술적으로 뭐 만약에 렌즈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도수를 넣는 것들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질문 안 했는데 벌써 답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근데 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어디 글자 없나? 돋보기가 돼요 나름. 자 이거 봐요. 오 화면 잘 나온다. 이게 나름 저 되게 놀랐어요. 오 이게 돋보기가 되네?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왜 뽑으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뽑으셨나요? 저희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잘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더 한계를 늘리려면은 이제 한계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댓글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네. 어 그러면 이제 안경도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네. 사실 안경이라는 것들이 렌즈라는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SLA도 뭐 굉장히 정밀한 상황까지 오고 있지만 일단 렌즈 같은 것들은 기존의 기술의 생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도수가 있는 안경 같은 것들은 3D 프린트가 장점을 가져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3D 프린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얼굴형에 맞는 안경팩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뭐 3D 프린트의 장점을 100번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R보다는 네. 렌즈보다는 네. 이제 맞춤형 디자인으로 그렇죠. 하는 이제 3D 프린터만의 출력할 수 있는 형상의 안경테가 조금 더 3D 프린터랑 네. 맞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될수록 이제 3D 프린트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기술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형태지만 3D 프린트의 장점을 살린 설계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종의 예시인데 이러한 투명한 유리관 같은 형태를 기존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클레인 보틀이라고 해가지고 입구가 하나가 있는 보틀이 되는데 이렇게 물을 넣게 되면은 이제 보틀 전체가 차는 형태거든요. 물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차는 거죠, 물이?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병 안에 또 요 입구 여기 뭐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관이 타고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만약에 3D 프린터가 아니다라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절삭이라던가 깎아야 되나 손으로? 깎는 것도 이제 내부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 프린터에 조금 더 특화된 네. 그런 모형들. 저 구조물도 그렇지 않아요? 저 네모. 네. 이런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프린트를 할 때 내부에 채우게 되는 구조물인데 기존의 기술로는 이러한 형태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깎아내거나 절삭 깎아내거나 네, 휘거나 이런 형태인데 기존의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운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열 교환도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인력이나 장력이나 비틀림 같은 외부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형태라던가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재료의 양은 줄면서 네, 그런 맞습니다. 인장 강도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봤던 게 이제 뭐 엄청 큰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붕어빵을 만드는 것처럼 틀을 만들어서 네. 접혀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쿵짝쿵짝 이런 네네. 식으로 찍어내는 건데 그런 형상에서는 이제 이런 형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같은 모양 안에 또 모양이 있는 형식인데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3D 프린팅에 특화된 그런 맞습니다. 모형들이라는 거.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3D 프린터가 이런 쪽만의 특화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3D 프린터 쪽의 발전의 가능성이 이 모양에 그러니까 단순히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네.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모양과 같이 맞물려야 같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요즘에 3D 프린팅과 관련된 주식이 흥할 정도로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 주식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 예시를 든 건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제까지는 3D 프린팅들이 이제 시제품 제작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반면에 그 3D 프린팅 기술의 가능성 자체는 앞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클리어 레진, 이 투명 레진을 하면서 참
저도 이런 세계에 사실 항상 배우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약간 투명도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출력물이지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뒤에 후가공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출력을 해가지고 가장 투명한 출력물을 만들게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포질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무광이나 유광을 선택적으로 뿌려가지고 이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투명도가 높을수록 이제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아, 단순히 안에 있는 소재만 비치면 된다, 혹은 뒷면이 이제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 이제 공정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전기전자공학부님 3D 프린터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3D 프린터 SLA 방식의 3D 프린터로 만든 투명 출력물에 대해서 이야기 잡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PC 밴딩인 줄 알았대요. 아 이게 모양이 또 이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PC에다가 밴딩해 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마무시한 출력물들이 3D 프린터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물론 엄청 큰 아크릴을 갖다가 막 6축, 5축으로 깎으면 네.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근데 생산성이 생산성이라는 건 효율성이 이런데 어떻게 깎지? 막 이런 거 막 엄청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깎을 텐데 네 지금 표면도 굉장히 텍스처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깎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서 그 예전에 약간 뭐랄까 그 상패? 아 크리스탈 네, 같은 느낌. 크리스탈의 상패들이 사실 근데 좀 단순해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 아니면 네. 별 모양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많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공 때문에 그냥 조금 단순하면서도 이제 약간 상패 느낌을 줘서 그런가 싶긴 했지만 이거 보면서 이제는 더 다양한 이런 크리스탈의 느낌의 모형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슷한 예시를 들면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야들이 또 트로피 같은 것들에서 이제 조금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그쵸. 복잡한 형태들을 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딱 그 한 사람 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이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헌팅 트로피겠지만 네. 코끼리 여기다 1등상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채색도 가능한가요? 채색도 가능하고요. 채색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투명 출력물에다가 이제 투명하게 채색을 한 케이스예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요거는 검은색으로. 그냥 이제 브러쉬로 해서 이렇게 채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요? 잘 안 보여요? 뒤에 글자가 있어야 사실 뭔가 비치는 게 이게 투명하다라고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코끼리 이빨인 것 같은데 쟤네도 색깔이 다양해요. 이제 투명한 색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의 채색이 가능한 거죠. 저 보면 이런 채색도 아무리 봐도 아크릴 절곡 같다고. 이게 아무리 봐도 특히 요거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크릴 절곡. 조금만 더 보시면은 아크릴 절곡이 아니시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라서요. 네, 이런 모양은 절대 아크릴 절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물 따르면 이렇게 차는 병. 네, 이런 모양은 아크릴 절곡으로 할 수가 없죠. 네. 어떤가요? 리어 램프.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얘기를 또 해야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 지금 몇 분 계시지? 14명 계시네. 저희 나름
선물인가요?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 보면 이런 출력물이에요. 이거를 출력을 뽑고 나서 이 빨간색은 여기 뒤에 살짝 이 구멍을 모델링 자체를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모델링 자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하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 잉크라고 해야 네, 되나요? 실리콘을 네. 넣었는데 넣어서 만든 요 네. 귀요미 출력물을 저희가 다섯 분께 드릴 거예요. 네. 다섯 분께 드릴 건데 이 다섯 분은 그냥 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질문을 아 이런 거 궁금했다라는 거 네 너무 뭐랄까 뻔한 질문 말고 좀 좋은 질문으로 해주시면 재밌는 질문. 네 재미있는 신선한 질문도 좋고요 해주시면은 선물로 다섯 분께 이 투명 출력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쫄랐어요. 진짜예요. 저기 선물 좀 몇 개 뽑으면 안 돼요. 제가 쫄랐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 이제 뭘 좋아하실까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임 캐릭터 이것도 이제 폴가이즈라는 게임 캐릭터거든요. 그쵸. 요즘 유행하는 거는 뭐죠? 어몽어스가 제일 유행이죠. 아니 어몽어스도 한 번 갔는데 사실. 아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 귀여운 거 받고 싶으시면 질문 댓글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SLA 출력물이 지금 보면 저 컵도 그렇고 큰 컵으로 할까요? 이게 지금 이 영상에 여러분이 영상에 보이실래나? 이게 한 뼘이 넘어요. 40cm가 넘는 건가? 이거 몇 cm쯤 될까요? 이게 한 3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사이즈까지 가능한 거죠? 일단 지금 요거를 출력하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600에 600에 400 그러니까 60cm, 60cm, 40cm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뭐 분할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쌤의 유튜브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SLA 서포터 설정이 FDM 방식과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FDM 여기 있어요. 네, FDM 자,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제 이 정말 무식하게 세운 서포터. 네. 일단 면적 단위로 서포터를 많이 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포터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샘플은 없는데 SLA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선 단위로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러게 그게 없네요. 네, 일단은 좀 더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고 또 이 출력물들이 액상 레진 안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무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 자국도 더 적은 편이고요. 그렇죠, 이제 얘가 사실은 FD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출력이 되면 이 모든 출력물의 무게를 다 이 서포터가 다 지지를 해야 되지만 액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체가 네네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맞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네네. 기분만 얘네가 전체가 이제 물속으로 내려가서 뽑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SLA도 네. 방식이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바텀업이랑 탑다운 둘 다 레진에서 출력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출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는 애들이 있고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용 프린터들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일단 레진을 조금만 담겨 있어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바텀업 이제 탑다운 프린터는 레진이 굉장히 많이 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김쌤 유튜브님이 질문을 하나 잘 주셨으니까 지금 메일 보내세요. 글룩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 화면 캡처하셔서 보내시면 돼요.
네, 본인 화면 김쌤의 유튜브 지금 약간 저 커피잔의 아이콘이 나오는데 저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글룩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SLA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보다 그러면 FDM 방식보다 서포트를 적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서포터가 적다라는 거는 되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고 더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포터가 붙은 면들에 대한 정리가 더 쉬워진다라는 부분이 아우 똑똑하네. 직접 3D 프린트를 써보신 분들이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FDM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게 하긴 했어요. 서포터를. 네. 하지만 이게 FDM에서 여기다 서포터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장 깔끔하게 얻고 싶은 출력물을 위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버릴 면, 나는 이 부분은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면을 고르다 보니 네. 소프트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D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포터를 있었던 부분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물론 FDM에서도 이제 수용성 필라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조금 더 여기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매끄럽게 나오긴 하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원 노즐의 FDM에서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거는 이제 출력의 면이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레진이 다 지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서포터가 어디서 어떻게 세워서 뽑았을까 진짜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아유 걷어가야겠네. 이거는 사실 눈으로 보면 잘 보면 약간의 뭐랄까 그 출력 아이고 이것도 이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크릴 아크릴 붙인 네네네. 거고 네. 저희 이것도 영상 중에 있었나요? 네 영상 중에 이거는 아직 안 나갔어요. 왠지 그래도 전 이렇게 뽑았을 것 같아요. 약간 서포터가 이렇게 세워지게. 이렇게 전문가도 사실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서포터는 요면에 달렸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뒷면에 서포터가 달렸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매끈하다고요? 서포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이제 비교적 이제 기존의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서포터 달린 면들에 대한 정리가 좋은 편이고요. 그게 이제 얇은 레이저를 쓰는 SLA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아까 서포터 질문을 주신 거. SLA 프린터로 멀티컬러 출력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SLA 출력물? 일단은 뭐 비슷한 종류에서 뭐 예, UV로 경화시키는 방식에서 멀티컬러가 가능한 방식도 있는데 SLA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좀 더 저렴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다색깔 출력은 어렵습니다. SLA 분할 출력, FDM처럼 부착 시 결의 흔적이 어떤가요? 결의 흔적이 어떤가요? 이게 뭐... 결의 흔적이라는 게 사실... 이음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FDM만큼 남지는 않아요. SLA가 아무래도 맞습니다. 훨씬 더 조밀하게 층층층 쌓여서 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 있어서 얘는 조금... 지금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 살짝 보면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레이어들이 보이죠? 네 살짝 보면 근데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도 보일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투명같이 이걸 처리를 해버리면 사포를 이제 출력을 하고 사포를 하고 이제 클리어 도료를 뿌리면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까처럼 그냥 절곡한 거 아니냐 PC 절곡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차이를 아까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처리 안 한 구두랑 구두 우리 구두를 다시 제 상자에 넣으셨나 봐요. 저쪽에 있네요. 아,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서포터 자국까지 그대로 있는 어디 아, 요게 이제 요게 약간의 그 서포터 자국. 네. 요거를 이제 사포로 깨끗이 덜 바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겨, 면들이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FDM에 비해서 손질도 훨씬 쉬운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출력물들에서 SLA 후가공은 제가 방송에서 다 설명을 하긴 했죠. 후가공은 이제 액체 레진에서 막 나왔을 때는 굉장히 끈덕끈덕합니다. 굉장히 끈덕끈덕한 액체가 표면에 많이 묻어 있죠. 네, 생각보다 아 근데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 뭔가 되게 끈적 어 그렇다고 엄청 끈적끈적한 것도 아니었고 아 뭐랄까 하여튼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근데 그 레진을 이제 알콜로 세척을 네 세척을 하게 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척이 완벽하게 끝난 후에 건조를 하게 되고 건조한 후에 이제 UV의 2차 후경화를 한번 해주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출력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서포터 부분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뭐 투명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가공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정말 출력물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그렇죠. 이게 출력물이 네, 일반화하기가 이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두께와 사실 이런 두께 이러면 후가공에 이제 경화하는 시간에 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펀딩 얘기하셨어요. 네. SLA가 소량의 하우징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사실 3D 프린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양산을 하기에는 수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뭐 특정 예를 들면은 500개 이하의 생산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금형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준 대량 생산이라고 네이밍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량 생산은 아닌데 공장에서 찍을 정도의 막 만 개 단위잖아요, 보통. 네네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프린터 FDM 돌려서 하나하나 뽑기에는 100개 넘어가면 솔직히 과해요. 그렇죠. 너무 많아. 근데 개인에게는 100개가 넘어가면 대량 생산 같지만 실제 대량 생산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100개는 최소 1000개 맞습니다. 그거는 대량 생산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3D 프린터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80미크론, 0.08mm 정도 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얇냐면은 기 모르겠어. 그렇게 형상 얘기해. 유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뭐야 형상 유지가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뽑는데 의미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걸 세워놓으면 형상 유지가 안 되고 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력 제작을 해드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1mm 이상 요청을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왼쪽이죠. 왼쪽이 SLA로 뽑은 거고 오른쪽이 이제 FDM이에요. 네네. 얘는 지금 제가 0.2 레이어로 외곽만 출력한 건데 네. 딱 만져보면 얘가 더 얇아요. 네네네. 지금 FDM 이게 더 얇아요. 네. 얇기는. 그리고 여기는 또 도막도 올라갔으니까. 아 이제 여기 이제 클리어를 입혀가지고 더 네네. 두꺼워졌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얇게 뽑아놓으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지? 탄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 뭔가 원래 이래요?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이제 두께에 따라서 강성이 많이 다르게 되죠. 이제 비교적 클리어 색상이 물성도 많이 좋은 편이에요. FDM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FDM은 정말 100% 그냥 빠자작 깨질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만지다 보니까 그냥 꾹꾹 눌렀는데 이게 꾹꾹 꾸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생각보다 이게 마치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네. 그래서 신기해서 아이고 네 또 네 그래서 제가 원성님도 메일 보내주세요. 원성님 보고 계시죠? 원성님 아까 메일 주소 보셨죠? 원성님도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읽어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레진 출력물이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비해서 이제 내부 내 부식성, 내열성, 강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플라스틱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뭐 PC, 폴리카보네이트라던가 PP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되는 소재들은 저희가 시중에 있는 플라스틱보다는 좀 많이 약한 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이유는 아직 3D 프린팅이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싸고 만들기 쉬운 소재들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기존에 굉장히 물성 좋은 플라스틱에 준하는 소재들도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지금 황덕화님 계신가요? 황덕화님? 아까 공차, FDM은 공차를 0.8에서 0.1, 0.8에서 1 정도 주는데 SLN은 더 작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어디 갔어? 제가 사실은 뭘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뽑아드릴까요? 그래서 아 그러면 투명 출력물이니까 투명한 게 가장 잘 보이는 납작한 그러니까 투명한 게 확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제가 FDM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한 번에 출력하는 명암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텍스처 배드 이용해서 만든 것도 역시나 이거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제가 이거를 설계를 할 때는 요 부분이 네. FDM에 맞춰져 있어요. 공차가 몇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게 딱 하면 닫히고 이게 안 열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볼 조인트로 제가 이제 턱을 하나 만들어 놔서 끼면 안 열려요. 네. 여기가 이제 탁 안 열리게 여기 하지만 이제 여기를 톡 치면 바로 열리는. 네네. 하지만 출력이 됐을 때 붙어서 나오면 안 되니까 움직이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1 정도를 띄워놓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 SLL 출력물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는 공차가 달라지구나를 느꼈던 게 뭐랄까 덜렁덜렁거리는 FDM 그대로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되게 헐렁거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게 안 껴져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SLA 저희가 서비스하는 기준으로는 공차를 일반적으로 0.1mm에서 0.2mm 정도 얘기를 드리는 편이라서 네, 한 지금 FDM 쓰시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밀도도 10배 정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뽑으면서 아, 이게 또 다르구나 FDM이랑.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삐그덕삐그덕 합니다. 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이런 거를 뽑아봐야 아니까 맨날 저도 이제 FDM만 하다 보니까 FDM의 모든 치수가 맞춰져 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게 아까 그거 질문해 주신 분 누구지죠? 아 여기 전기전자공학부 여기도 선물 드리죠. 네. 여기 전기전자공학부님, 네. 전기전자공학부님, 자,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그 본인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메일, 지금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물 갑니다. 사실, 우와!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이죠? 이제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저는 이거를 해보시는 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정한 유튜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뭘 진정한 유튜버예요. 저는 유튜버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궁금했던 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냥 딱 일단은 만져만 봐도 알겠어요. 이게 뭐랄까
그래도 FGM보다는 땅땅하다. 네, 경도가 있는 느낌이죠. 네. 이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튼튼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셔보자. 부실 걸 내놔라. 했더니 아, 다 버렸다고 막. 마침 또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고 방송 찍는다고. 그래서 출력물을 찾다 찾다가 하나 이제 실패한 출력물. 얘는 네. 왜 실패한 건가요? 서포터를 잘못 세웠어요? 사실은 요거 달혀의 형태인데 너무 투명해가지고 텍스처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맞아 레진마다 다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기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사실 요거랑 갈색 스파이더맨도 주세요. 이게 스파이더맨이 얘가 디자인이 얼마로 돼 있었죠? 얘가 0.1mm짜리 텍스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그 뭐랄까 오돌토돌한 표면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갈색으로 뽑을 때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출력물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텍스처들도 샘플판 지금 요거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0.1mm 정도 되는 텍스처인데 요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레이저의 움직임 단위가 100분의 1mm 정도가 돼요. 레이저를 100분의 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0.1mm짜리 10분의 1mm 정도 되는 텍스처를 충분히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황덕한님이 출력물이 대형일수록 해상도가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 물어본데요. 사실 이게 SLA의 최고 장점인데 이제 비슷한 레진 프린팅 같은 경우에 레진 프린팅에서 DLP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이 될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SLA는 뭐 작은 거를 뽑든 큰 거를 뽑든 항상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황덕화님이 아까 공차 질문 주셨거든요. 네. 황덕화님도 메일 주세요. 황덕화님도. 네.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쭈글님이 레진은 보통 1kg에 한 통 몇 kg인가요? 이렇게 쭈글님이. 요거는 이제 소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궁금하실 부분이 1리터에 몇 kg일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물이랑 달라서. 그렇죠. 아 이거는 이렇게 가져놓고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을 걸.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kg이죠. 1리터에 1kg인데 레진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1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밀도가 맞습니다. 물보다 비중이 높죠. 비중이 높아서.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파이널 엔딩이긴 해요. 네. 이걸 부시는 게 파이널 엔딩. 그리고 혹시 질문을 못 남겨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꼭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경화 후 밀도도 바뀌나요? 물론이죠. 이제 액체와 고체의 밀도가 다른데 저희도 직접 확인해본 결과 경화 후의 밀도는 1.2g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1cm일 때 1mm군요. 그러면 1g. 1.2g. 네네네. 아, 바뀐다. 네. 네, 바뀐다. 이거 저에게 뭐 송곳 하나만 줘보세요. 저 이거 구멍 좀 뚫어봐야겠어요. 얘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이거? 얘도 리토페인 기술로 만든 거라서 그쵸, 한 3, 2T 정도 될 겁니다. 이게 2T보다 두꺼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에 뭐랄까 파이널의 엔딩은 사실 얘를 부셔보는 이거는 줄이잖아요. 이건 송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껴서 쓰시는 건데 송곳이 없으시나? 이 많은 도구들 중에 이게 하얀 손이 제 손이고 이게 3D 프린팅 된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시체 같아요. 무서워. 이게 3D 프린팅 된 손이고 이게 하얀 손이 제 손입니다. SLA 프린터를 출력할 때 리트랙션이 필요한가요? 꺼서님 영상을 잘 보시면 이 SLS는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리트랙션은 이제 FDM에서 필라멘트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고, SLA에서는 리트랙션이라는 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실 비슷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뭐 거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레이저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리트랙션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FDM이랑 공유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써도 돼요? 뭔데? 원래 구멍 뚫는 건데요. 네, 뭔지는 아는데. 네, 때려 됩니다. 네. 안 들리나요? 몰라요. 나는 이게 내 주인이 아닌데 이거 주인님. 아, 보시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주인님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쓰지 마. 이건 편집해 주시죠. 여기에 이게 도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도구의 주인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 쓰는데 난 모르겠다. 하여튼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저걸 주세요. 저 끌 주세요. 끌. 아 네. 이걸로 네. 하시죠. 네. 차라리 이걸로 합시다. 확실하게. 괜히 도망가지 망가뜨리지 마시고. 네. 끌. 잘 부셔질까. SLA 출력물은 할까. 저는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화면 조정을 조금 더 화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뭘까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아 지금 보고 계시군요. 아 주인님 계시네요. 네. 깨진다고 그래서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이게 오! 오! 우와 깨졌어. 아 이게 부셔지는 느낌이 네 기존의 좀 FDM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이게 FDM은 아무래도 결과 결 사이가 많이 나뉘는 반면에 얘네들은 정말 화학적으로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한 몸이 되는 느낌입니다. 출력 후에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뭐라 그러지? 진짜 약간 유리깨리 깨지듯이? 네, 유리, 파편들도 그렇죠.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깨졌어요. 부셔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깨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튼튼하긴 하네요. 손 다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지? 마저 부시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해야지. 따다. 이런 레진은 다시 쓸 순 없죠. 이게 레진이 고체가 되는 게 고체가 되거나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면 노란색이 되는 플라스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색이 변화가 되죠? 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경화가 되는 걸 노화 같은 개념이라고 한대요.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액체로 되돌리는 일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FDM 쓰시는 분들 중에 녹여서 다시 네, 녹여서 그거 다시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네.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그 폐의 플라스틱을 쪼개 네. 쪼개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가끔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레진도 재사용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차이로 갑자기 화학 시간의 느낌이 막 나고 있어. 아, 네. 그래서 부셔지긴 하지만 약간 깨지는 거고 생각보다 단단해요. 네. 많이 처음에 느껴 이제 직접 만져 보셔야지 많이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공갈빵 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공갈빵 부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형상이 이래서 그래요. 더 공갈빵처럼 생긴 걸 주셨어. 네. 깨고 나니까 소보루빵. 안에 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사실 원래 이런 거 깨보면은 큰일 나겠죠? 깨지긴 할까요? 얘는 이제 안에 레진이 꽉 찬 건데. 이건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대본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대본이 있는 척하세요? 우리 대본 없지. 한번 해보시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질까요? 아 부셨을 때 날카롭. 근데 저는 책상이 깨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지금 근데 날카롭냐고 질문 주셨는데 엄청 날카로워요, 진짜.
진짜 날카로워요. 손은 좀 벨 것 같아요. 이런데 삐죽한 거는 유리까지는 아니고요. 유리까지는 아닌데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은 공갈빵 깨지는 게 느낌이 다르네요. 대본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대본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요거는 사실은 평상적으로 안이 비어 있고 이제 두께가 남아 있는 거를 깨뜨린 거여서 이렇게 깨졌는데 여기 하나 희생양이 보여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얘는 진짜 책상이 뽀개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해볼게요. 네. 오우씨 했어요. 한 거예요. 오, 단단한데요 생각보다. 네, 단단하네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바닥에서 깼으면은 정말 힘으로라도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해놓으면 그냥 진짜 무식하게 치면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다. 오, 지금 생각보다 다시 해볼게요. 진짜 세게 치는 거예요. 왜냐면 책상이 안 부셔질 정도로의 세게. 지금 되는데. 소리가 여기 지금 네. 여기 파였어요. 오. 죄송해요 주인님. 여기 주인님. 생각보다. 네. 대본에 없었지만 대본이 원래 없지만. 생각보다 레진이 꽉 찬 건 굉장히 단단한 걸로. 네. 그래서 사실 왕 같아서는 얘네들 이렇게 팔 하나 부러뜨리고 싶지만 사실 손으로는 부서뜨리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못 부러뜨릴 것 같아. 얘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이걸 손가락은 하면은 이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누구 이름이라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내 책상. 여기 조금 네 여기 조금 아이고 내 책상 여기 복구해 주세요. 네. 이거 부서졌을 때 너무 아까워요. 네. 아 지금 뭐야 우리 한 시간 넘었어요. 네 아이고. 우와 나는 오이 하이힐 사이즈에 맞게 출력하시면 신을 수 있을까요? 신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김쌤이 남자분이실 것 같아요. 아, 김쌤이 유튜브분이 남성분이시다. 네. 아, 이거를 신으면은 발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일단은 신발로 쓸 수 있는 소재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소재라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양은 가장 뭐랄까 이 투명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유리 구두의 느낌을 하고 네네. 싶어서 이제 제가 신발을 꼭 뽑아달라고 네. 해가지고 뽑은 거였거든요. 네. 신기 위해서는 힘들죠. 이 얘기를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살짝 했어요. 왜 3D 프린터로 맞춤형 신발을 하겠다는 그런 서비스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몇 년이 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서비스 사례는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다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아직도 신발 산업 같은 것들은 3D 프린팅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이제 기술적인 한계도 올라와야 되고 뭐 소재 같은 것도 올라와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런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러니까 3D 그렇죠. 프린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필요한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이런 좀 기술의 대중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네. 이제 신체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아까 해주셨잖아요. 신발을 딱 신으면 알잖아요. 이게
불편한지 편한지는 네네. 신어야 알아요. 네. 근데 정말 미세한 차이로 뭐 발볼이 조금만 좁아도 아니면 네. 발 길이가 조금만 뒤꿈치가 조금만 딱딱해도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올라와야 좀 더 생활랑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정말 맞춤형으로 해서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작 태연님이 이 레진 프린팅 제작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딱 마침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작 의뢰를 하기 받으려고 런칭한 서비스 아닌가요? 네,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는 메일로 이렇게 파일을 받았었어요. 사실 이게 3D 프린터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형상에 따라서 그 형상에 사용되는 서포터가 어떻게 되는지 뭐 레진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막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맞습니다. 애매해요. 실제로도 제 채널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거 뽑는데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형상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떻게 가격을 하는지 지금 사실 준비 중인 거죠? 네, 아직 저희가 정식 오픈한 서비스는 아닌데 저희가 인터넷에 STL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모델링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견적을 드리고 또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걸로 네, 빨리빨리 좀 하라고 제가 재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시간 견적에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기가 많았던 어몽어스 캐릭터 본인이 어몽어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네. 아까부터 계속 어몽어스를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뭐 몇 개 뽑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하신 후에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액은 지금 브라운 기본이라고 하는 게 약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불투명한 거 사실 꼭 투명으로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투명이 더 비싸죠? 더 비싸기도 하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기본형 레진이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채색을 할 거다 하면 네네네 질감이 더 잘 표현된 브라운 같은 것들이 더 유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질감이 더 표현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투명을 원하면 얘를 투명으로 바꾸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 표시된 금액은 이제 예상 금액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피드백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일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이렇게 세워서 뽑을지, 이렇게 세워서 뽑을지, 이렇게 세워서 뽑을지에 따라서 서포터의 양은 다 달라지는데 네네. 모양을 봐야 어떻게 잘 나올지 아니까 네. 가격을 딱 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뽑았을 때 이제 받아보시는 분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출력을 좀 아시는 분들이 뭐 임의적으로 네. 꼭 여기 면을 더 잘 살려서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시기도 하나요? 네, 여기에 이제 견적을 맡기실 때 요청 사항을 적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할 때 어디 면을 더 살려서 어디 면이 더 깨끗하게 여기는 서포터 안 달리게 해주세요. 네, 어디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나은 출력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간 엉멍이는 안이 꽉 찬 모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할로우를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레진을 할 때는 이렇게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할로우를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더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려면은 내부를 비워서 올려주시는 게 이제 예상 견적이 더 현실적인 금액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확정 견적 시에 저희가 할로우를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김태현님이 그냥 김태현님은 글룩의 메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명한 재질 나오면 됩니다. 한번 메일 보내보시면 금액을 얼마가 든다라고 알려주실 것 같네요. 꺼소님이 SLA 프린터 슬라이싱 프롬과 FDM 3D 슬라이싱이 따로 있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따로 있죠. 네, 좀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FDM에 사용하시는 큐라 같은 소프트웨어는 SLA를 출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뭐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름 알찬 시간을 잘 빨리 서비스 런칭 좀 잘 해주세요. 네, 저도 댓글 달릴 때마다 항상 고민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얼마예요 달리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서비스 런칭 빨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네 분을 뽑았거든요. 네, 그 네 분에게 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뭐였지? 무슨 유튜버님인데? 김쌤의 유튜브님, 김원성님, 전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황덕환님 이렇게 네 분이에요. 이렇게 네 분은 지금 보내셔야 돼요. 오늘 안으로 메일 안 보내시면 땡! 없습니다. 네, 땡! 없으시고요. 네. 수량도 차등 견적을 그 사이트가 아직 다 안 됐지만 그냥 여기 댓글로 다시는 것보다는 메일로 보내시는 게 견적 받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시간 지금 75분을 했습니다. 벌써. 네. 저희가 80분 하고 끝내죠. 5분 동안 마지막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 네. 우리 1년 전에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1년 전보다 오늘 내가 방송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아니, 그 1년 전에 방송하시고 네. 한 몇 달을 못 보셨다고. 본인 방송을 못 보. 아니, 얼굴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이게 면대면으로 보면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죠? 아직 5분이 안 됐나요? 아, 왜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아직 5분 안 됐으면 5분이 얼마나 긴데요? 손모양 모델링을 스캔해서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수를 만드는 공정의 일부를 3D 프린팅으로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 손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제 좌우대칭. 네, 좌우대칭 미러링을 해가지고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제작에 사용하기도 하고 있죠. 네, 스캐닝을 제작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쌤의 유튜브님 열심히 마지막까지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네. 저는 재밌었어요. 오늘. 네,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글룩에서 원래 수업을 했었는데 맞아요. 작년에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못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올해는 좀 저도 다시 한번 수업도 해보고 하고 싶긴 한데 그동안 네. 이제 글룩에서는 다양한 실험도 해보시고 네. 새로운 레진, 투명 레진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잘 돼야 돼요. 이제 유튜브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분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있군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네. 3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갈빵. 생각보다 튼튼한 걸로 놀랐어요. 생각보다 레진을 꽉 채우면 확실히 FDM에 비하면 훨씬 아주 훨씬 튼튼하죠. 어? 우리 벤치 어디 갔죠? 벤치 투명 벤치? 투명 벤치가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DM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링 이 FDM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링 벤치 이거를 이제 투명으로 뽑았더니 이게 밑에가 다 보여요. 이렇게 밑에랑 운전석이랑 투명으로 뽑았을 때 좀 매력적인 모양들 이 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력물을 내부 비움할 때도 이제 투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내부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색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가 안 비치잖아요. 네. 내부의 면들이 안 보여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투명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만들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편이죠.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이 투명 레진에서는 사실 이런 굴곡 말고요. 네. 저렇게 딱 네모처럼 뭐랄까 각진 부분이 생기면 투명도가 떨어지나? 약간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투명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 투명 그죠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게 굴곡이 확실히 네네. 얘는 이 난반사가 되고 있겠죠 안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아 굴절류를 네. 혹시 말씀하시는 반짝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요. 확실히 네네네네. 이제 얘가 다 면이 굴곡 굴곡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그런 굴곡이 없다 보니까 걔가 그래서 이제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마치 투명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 네 맞습니다. 굴절률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중에서 보는 것들이랑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다르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얘랑 얘를 딱 보면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꺼소님이 네. SLA 프린트로 출력할 때 FDM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시간상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SLA 출력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노즐이 움직이는 것처럼 레이저가 움직이는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이제 Z축을 더 세밀하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출력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더 빠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꺼소님이 갖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질문을 놓지 않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꺼소님도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끝나고 바로 네. 아, 그 임경재님은 늦게 오셨어. 빨간색 어몽어스 캐릭터 안에는 그냥 이게 뒤에 구멍이 있어요. 모델 자체에 구멍이 있어서 주사기로 빨간색 잉크를 찍 하고 넣어준 거랍니다. 네. 자, 그래서 다섯 분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딱 80분이 지금 됐습니다. 네. 다음 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라이브 1년에 한 번 하는 라이브 뭔가 될 만하면 또 잊었다가 갑자기 라이브 하자고 하는 다음 쌤 아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도 생각보다 처음에는 또 얼어 계셨잖아요. 또 그랬나요? 네. 이것도 안 보실 거죠?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한 초반 15분 정도는 약간 얼어 있었고 말도 되게 짧게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막 웃으시고 허허허허 네 재밌게 하고 계세요. 역시 해야 돼. 자꾸 해야지 늘어요. 네.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은 게 지금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글록이랑 준비한 이 투명 SLA 투명 SLA 3D 네. 프린터에 관한 영상 오늘 토크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해주신 네. 우리 뭐야 네 팀장님 네 네 승급하셨다고 승진 아 승진 네네. 아 승진하셨다 아, 마지막 15분 좀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네. 내가 얼었네. 아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원래 매니저였는데 팀장 됐대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승진하면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구글 여기 있는 글룩의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팀장님. 아예 정렬을 아예 축하드리면 엄청 좋네.